이렇게 5장을 함께 볼 건데요. 아까 4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5장에서는요,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이 이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은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는 뭐냐?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살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다라는 것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이 제가 관계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의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관계라는 것인데, 즉 의는 하나님과 점점 밀접해지면은 의의 그 자체이신 그분과 가까워지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의의 반대가 죄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은 의롭다라는 건 의는 관계인데,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걸 뜻해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가시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을요 조금 더 풀어보자면, 왜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원어를 더 살리자면은, 원어를 더 살려보자면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조금 자세히 풀어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밀로의 비너스상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대리석이지만 어떤 대리석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대리석, 어떤 작품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작품을 만드시려고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조각가가 우리를 작업실로, 즉 은혜의 자리로 지금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탄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렸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계속해서 평탄한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 무조건 계속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걸 뜻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구절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좀 새기고 하셔야 될 구절인데, 3절과 4절 5절 보시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다시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 위로감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 것인지.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좀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좀 배경으로 깔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 중에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굉장히 배경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이 에무나란 단어인데, 이 에무나란 단어는 버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인은 버티는 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버티는 걸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그래서 구약학 교수님이요,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근데 이건 버틴다는 뜻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었냐면은, 여러분 이 배너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그 배너 영화가 있는데, 배너 영화 감독이고 배너 영화 주연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너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주인공이 마차 경주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차 경주 장면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근데
주인공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마차 기출을 해요. 그러니까 적은 철갑으로 만들어진 그런 마차고요. 주인공은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마차인데 이거를 결국 이겨야 돼요. 근데 이 주인공이 배너 영화 감독한테 그랬대요. 제가 정말 몇 개월 연습해가지고 이제 마차를 탈 수는 있겠는데 이기는 것까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영화 감독이 딱 배너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 그냥 거기서 버티고만 있어요.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딱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죠. 사실은 이거를 전체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각본을 갖고 있고 이길 때까지 이걸 찍을 거니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만 있어줘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기는 걸로 만들 거다. 사실은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티고만 있으면 이기게 할 것이다. 그 버틴다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티고 있으면 결국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저희가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주인공이 셋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오시고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요 어떤 책이든 주인공이 셋이에요.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게 두 번째 주인공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인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사단.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 이 세 주인공이 결국에 성경에 나오고 있고요. 그 스테이지는 뭐냐면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사람, 사단이 계속 일을 이루어가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드라마로 붙였을 때 이 역사를 해서 드라마로 했을 때 이 드라마가 각본이 있어요. 이 역사라는 드라마는 각본이 있는데 그 각본이 뭐냐?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사실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에무나라는 단어 즉 버틴다. 의인은 버티는 자다. 그거예요. 그런 맥락 가운데 들어가 보시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데요. 이 환난이란 단어 좀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 환난이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을 지금 계속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다가 환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사실은 이 환난을 만납니다. 정말 믿음은 억울한 일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억울한 사람들 투성이고 환난당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이해 안 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 정말 성실하게 가정에서 총무를 일했는데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투성이다. 성경은 완전히. 그리고 다윗이 정말 목숨 걸고서 이 골리앗 잡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바로 광야에서 15년 동안 지명 수배자로 살아가요.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도 결국에는 정권 바뀔 때마다 최선 다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런 일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잘 안 만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감당을 못해서 그래요. 큰일 나요. 저희가 괜히 이런 일 만났다가 정말 삶을 끊을 수도 있고 큰일 나요. 근데 진짜 믿음은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힘든 환난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도 보이는 대가가 없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르드개가 모르드개가 계속 왜 묻히는 일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에스더는 계속 드러내시지만 모르드개는 친척 오빠지만 뭐 왕후가 되는데 아무 일도 없고 심지어 그 이제 사람들을 막 잡아냈는데도 왕을 잡아내려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굉장한 큰 공을 세웠는데도 그냥 공중에 기록되고 끝나고 근데 묻히는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정말 큰일이 있어서 하만을 없애는 카드로 쓰시려고 묻어두셨다. 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딱 요 내용들이에요. 환난. 믿음은 환난을 만나요. 근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된 품성을 낳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는 것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저랑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나와요?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게 확실한 증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뭐 의인이라던가 아니면 선인이라던가 그런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겠지만 연약한데, 죄인인데, 원수인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증거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말라기서고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딱 물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했어요?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엄청난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걸 더 심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부으셨다.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희생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는 그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것처럼 됐대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 올해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그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축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뛰는데 국가대표팀에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 그러면은 손흥민이 넣은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넣은 겁니까? 손흥민이 넣었으면서 동시에 한국이 넣은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죠? 조현우가 골을 먹으면은 조현우 혼자 골을 먹은 게 아니라 한국이 골을 먹은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대표로서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짓게 됐다라는 거, 예, 그 내용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8절인데요. 이 18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똑같은 원리로, 대표성의 원리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8절은요.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을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을 오셨다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똑같이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이 죄를 졌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짓게 됐다면 두 번째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의를 획득하셨죠.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리고 획득하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 5장을 또 함께 좀 읽고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